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과 행복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보고 난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난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어떤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고요. 행복해서 열심히 사는 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이것도 난 즐거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영엄 씨의 말처럼 행복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한번 이렇게 잘 일상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네요. 네. 그렇죠. 좋은 어떤 뭔가 어쨌든 딱그 어떻게 말하느냐 생각하느냐의 나름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네. 뭐 인사이트가 담긴 인트로였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이게 다음 시간에 메이드 인 재팬이고 이번 시간에 메이드 인 차이나란 말이죠. 그렇죠. 둘다 어쨌든 하이엔드예요. CG22C 모델입니다. CG22C 차이나 99cm 전장 갖고 있고요. 115만 원의 가격을 갖고 있네요. 가격이 생각보다 있죠, 네, 이거는. 상당히 야마하의 메이드 인 차이나의 115만 원 이러면 오 가격이 꽤 센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가격이죠. 네, 야마 CG 쉐입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웨스턴 레드 시더입니다. 탑이 바디는 솔리드 로즈우드, 4개 아프리카 마호가니, 지판에 에보니, 브릿지 앤 로즈우드, 그리고 머신헤드 골드고요. 너트너비 52mm 본넛, 그리고 지판 곡률은 완전 플랫 지판입니다. 650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네, 다 봤어요. 스펙 다 살펴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관이 진짜 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잘 되어 있고 있죠. 이런 디자인적인 디테일들이 살아 있어서 고급형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보면 100 107플랫. 네. 7플랫 여기죠? 네. 84요. 84. 네. 거의 그냥 일반적인 네, 그렇죠. 크기죠? 이거 큰일 났대. 가볍다. 이거는 0점이 완전 망가졌네요, 지금 저희. 가벼워요, 이거. 2.28짜리 들다가 이거 들면은 여기 너무 가벼운데? 야, 이거 몇 대면? 83. 이거 그렇게 가볍다고? 아, 모르겠어요. 전혀 확신이 없어요, 지금. 더 가볍네? 6, 1. 너무 가볍잖아. 진짜 가볍죠. 이것도 되게 너무 적게 썼나 이랬는데 더 가볍네요. 1.61. 아까 나는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랬고, 이건 너무 가벼워서 그렇고. 그쵸. 예. 아, 이거는 진짜 1대1입니다. 참네. 네, 이게 1.61이에요. 네, 사운드. 아, 그만해.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 네. 아, 그러게요. 바로 결승이에요. 네, 바로 결승이라서. 네. 사운드 한번 사운드 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라쿠스틱이에요. 날래식. 네, 날래식이래요. 날래식입니다. 네. 좋아요, 소리가 확실히. 100만 원 넘어가면은 이게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클래식에서. 오, 좋다. 네, 야마하처럼 돈값을 확실하게 하는 브랜드에서는 100만 원 넘어간 클래식 기타들도 사운드가 많이 다르네요. 부드럽고 풍성하고 좋은데요? 사운드가 딱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이 50만 원 이하의 저렴한 클래식들 있잖아요. 그거 치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널빤지에다 고무줄 튀기는 것 같은 아, 싼소리 있어요. 날때 있거든요. 네. 있어요. 계속 그런 거 가끔씩 그렇게 툭툭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맞네, 그런 게 네. 없네. 좋다. 사운드 되게 좋네요. 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 정도면은 아마 반격이 확 들어가네요. 이거는 뭐 그렇네요. 사실 뭐 스페인의 향기가 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저기 도쿄 한복판에 있는 스페인 요리 전문점. 되게 델리케이트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풍으로 약간 현지화된 그런 느낌이 확 나요. 그 네. 스윙카는 약간 그 투박한 어떤 그 맞아요. 네, 현지의 약간, 매력이 있었단 있는데. 말이죠. 예. 네, 근데 네. 그런 느낌이 아니고 확실히 일본 셰프가 네, 좀 만들면 이렇게 되겠다 싶은 그런 현지화가 좀 진행된 느낌의 깔끔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이런 푹신푹신한 연주에 네. 오히려 어쿠스틱으로 쳤을 때보다 이런 느낌의 풍신풍신한 네, 기분 좋은 사운드의 클래식으로 쳤을 때가 날카로운 오히려, 사운드가 네.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잘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따뜻한 그런 네. 느낌의 연주였습니다. 네, 시청자 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줄평은 425화입니다. 쿠엔카, 쿠엔카 클래식 기타 10. 이거는 완전 쿠엔카의 제일 밑에 급 모델이었죠. 네. 처음 나왔을 때 뭐 기타 좋은지 모르겠는데 막 우리 막 이랬던 오디오 스페인이라는 거야 막 이랬었던 기타인데 40만원대였죠 네, 핑스타님 처음 본 브랜드인데 무난함의 정도가 야마하의 아성을 넘보네요. 메이드 인 스페인의 메리트를 느끼기엔 색깔이 너무 연한 것 같습니다. 한줄평 푸드코트 메뉴판에 빠에야가 있어서 시켜봤는데 3분 카레에 토마토 소스 섞은 거였다. 네, 우와. 정말 그 날듯 말듯한 그 네, 쿠엔카 메이드 인 스페인의 그런 메리트를 되게 재밌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쿠엔카 그 10 모델은 거의 뭐 거의 그냥 메이드 인 스페인의 의미가 없는 정도의 그냥 그런 사운드였어요. 맞아요. 네, 뭐 그냥 그 뭐 그냥 만들기만 나온, 했다 정도? 네, 그 가격대에 나온 그냥 적당한 네. 클래식 기타 같은 느낌이었는데 재밌게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핑스타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 드릴까요?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느낌을 조금 많이 담고 있는 건데요. 확실히 그 가격대에 그런 어떤 뭐랄까 값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깔끔한 회초밥 네, 깔끔한 회초밥 알겠습니다. 115만원이라는 가격대가 결코 야마하치고 가성비가 좋고 저렴한 가격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격대는 아닙니다. 확실히 근데 비싼 그 값을 확실히 하고는 있어요. 네. 저는 가격이 아깝지는 않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뭐 가성비가 대박이야 이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죠? 이 돈 주고 샀을 때 억울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7.5, 8.5. 네, 8.5. 네. 네, 저는 확실히 가격 때문에. 가격 때문에. 네, 가격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네 사운드가 좋아서 네, 네. 딱 거기. 물론 사운드가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마하라는 브랜드라면 이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게 한 8, 90회야 야마하답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엔텍 1200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그걸 자주 치니까 그렇군요. 그 정도 가격대는 아, 이 정도 소리가 나겠구나. 그렇군요. 이게 있어서 네, 네, 네. 확실히 그거보단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 오는데 네. 적어야만 궁금해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로 궁금합니다. 네, 하이엔드 클래식의 또 그 다음 단계 저희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